앞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선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경유버스의 신규 도입이 금지되고 현재 운행 중인 버스들도 수소와 전기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현재까지 각 광역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동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새 광역단체장은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경유버스의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관내 모든 버스를 수소나 전기 등 친환경 연료버스로 교체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도입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의 등급을 지정하고 등급별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에서 경유차를 선택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3개 광역단체 모두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공공운영 사업장과 공사장 위주로 시행해온 저감 조치에 민간 사업장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